아, 여기에서 산타모니카 비치를 지금 갈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갈까 말까 조금만 더 달려볼까. 일단은 저기 산타모니카 스트리트인가 에벤인가 거기로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결국 저쪽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길로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길로 왔어요. 그래서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밤에는 어떤가.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주 머네요, 아주. 네, 지금. 아, 참. 되게 상쾌하고 좋네. 이 도로가 너무 좋아요.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이라서 힘도 안 줘도 되고, 발판 밟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아요. 네, 또 설설 달려볼까요? 아차! 네. 아, 참나. 아우, 여기는 왜 이렇게 이 바닥도 편해요. 편편해서 그렇게 페달 많이 밟을 필요도 없어요.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비치로 가는. 근데 생각보다 거리가 머네. 되게 멀다. 좀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우, 저 사람은 왜안 가고 기다려? 아, 저 패신저 지나가는 거 기다리는구나. 아이,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지금 한의대에서 다 듣고. 그리고 웨스턴 메디슨은 다 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 트랜스퍼 할 거는 다 트랜스퍼 해버리고, 그리고 이스턴 메디슨은 50% 된다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뭐 트랜스퍼 할수 있느냐. 아, 동국대가 좋긴 좋은데 거기는 또뭐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우, 거기까지 왔다 갔다 길거리에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 학교를, 아, 저 재밌어 보이네. 여기 학교를 목표로 해서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이구, 시간. 어허, 이거. 아우, 암만 해도 헬멧하고 완전 복장을 해야 되겠네요. 천천히 가죠, 천천히. 천천히. 아이, 내리막길이니까 좋다. 페달도 안 밟았어. 날씨 지금 한 60도 중반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72도까지 올라갔는데. 뉴욕은 되게 춥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기도 이렇게 앉아서 사는 모습 보기 좋죠? 아우, 거리가 되게 멀다. 여기 보면 타겟이 저렇게 조그매요, 스토어가. 그리고 곳곳에 있어요. 보통 타겟이 되게 크잖아요. 예, 여기 바이크 센터까지 왔죠?
많이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네, 저번에 저기에서 내렸죠. 버스 타고 올 때는. 블록 안 남았어요. 야, 항상 보면 여기가 예뻐요. 서드 스트리트 프로메네이드. 무슨 말이에요? 여기 테슬라 매장이 딱 여기네.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서 보면은 되게 이뻐요. 여기 뭐야? 공룡입에서 나오고 쭉 이거 따라서 매장이 쭉 있네요. 이쁘네요. 뭐야? 왜 마스크 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네, 이제 비치에 다 왔습니다. 여긴 바죠? 내부에 바, 아이 담배 냄새. 그리고 여기도 뒷골목이고요. 여기도 어나더 바. 여기는 식료품점이고요. 이건 보바티. 혜림이하고 준호가 좋아하는 보바티. 설탕 덩어리. 여기는 푸드하고. 아, 여기가 음악을 또 세게 틀죠. 거의 뭐 디스코텍 수준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좀덜 시끄럽네. 토요일 날 아침에는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죠. 빨리 가자. 빨리. 네, 여기는 이제 빛이 로드 따라 쭉 있는 거고요. 저기 보기 좋다. 드디어 한밤중에 비치에 왔습니다. 아우, 내일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으니 뭐. 예, 아우, 이것도 또 운치가 따로 있네요. 저쪽이 말리부 쪽이죠, 말리부. 저쪽이 말리부죠. 산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비치고, 여기가 이제 산타모니카 피어죠. 대관람차. 이쪽 좀 으슥하니까 빨리 저쪽으로 갑시다. 네, 여기는 뭐 사람들 뭐 데이터로 여기 딱 좋은 데죠. 이 나무들 또 밤에 보니까 또 다르네요. 되게 이국적이죠. 근데 나는 이런 나무가 싫어요. 나무 같은 나무가 좋지. 한번 쭉 한번 달려볼 거예요, 자전거 타고. 우들우들하네. 잘 보이죠? 사람들이 많나 가면은.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나는 자전거 버스 앞에 슈커. 아이고, 그릴 냄새. 대포가 있어요, 여기, 대포. 어우, 저기도 레스토랑이었구나. 저기 레스토랑도 되게 멋있어 보이네. 나도 배고픈데. 빨리 안에 들어가 보죠. 데이터하러 온 사람들. 밤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죠.
아, 이 깜빡이는 거 이제 꺼야 되겠다.